이제 가는 거냐고. 몇 킬로 탈 거야 길들이기 이번에? 2000 정도 타려고. 2000 킬로? 언제 타냐? 언제 타? 하루에 100 킬로씩 20일이면 타지 않을까? 장난 아닌데. 안녕하세요. DOC 파워 코리아의 도성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마스다 RX-7 차량의 링크 이슈 매핑 자료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단순히 매핑 자료에 그치지 않고 구형 EMS와 신형 EMS의 상대 평가가 포함되어 있으니 EMS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길들이기? 얼마나 탔어? 얼마? 2100? 고생했다, 야. 어? 고생했다, 야. 어? RX-7 차량에 적용되어진 링크 ECU는 7 전용으로 나온 PNP 타입의 링크 G4X 모델인데요. 전에도 언급한 바 있지만 가성비가 매우 뛰어난 제품입니다. 먼저 아펙시 파워 FC를 사용하여 다이노 테스트를 실시하였습니다. 5500rpm 이후 그래프 곡선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7의 경우 이그니션 개통이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그니션 쪽을 보강하는 작업을 먼저 실시했습니다. 7을 소유해 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이그니션 쪽 트러블로 인해 고생하셨던 경험들이 한 번쯤 있으셨을 텐데요. 7뿐만 아니라 연식이 오래된 차량들의 경우 이그니션 쪽 보강만으로도 뜻하지 않게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번에 적용되어진 IGN 1A 코일은 자체적으로 이그니션 캐패시터와 맞먹는 출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코일 쪽에서는 거의 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IGN 1A 코일팩은 순정 코일팩을 제거한 후 별다른 수정 없이 바로 장착하시면 되는데 좌핸들용과 우핸들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니 본인의 차량에 맞게 주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IGN 1A 코일팩을 인스톨한 후에는 반드시 듀얼값 조정을 해야 하는데요. 아펙시 파워 FC를 비롯한 애프터마켓용 ECU에는 듀얼 값을 별도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반드시 수정하셔야만 합니다. 코일팩을 교체한 후 다이노 테스트를 실시하였습니다.
단순히 코일팩 교체만으로도 5500rpm 이후 깔끔해진 그래프 곡선과 향상되어진 출력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븐 전용으로 나온 링크 ECU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MP 타입으로 나온 링크 ECU는 익스트림급 이상의 성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전자식 스로틀이나 플렉스 퓨얼 등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 있지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전용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순정 ECU의 케이스를 사용하거나 별도로 케이스를 제작해야 합니다. 파워 FC를 탈거하고 링크 ECU로 교체한 후 다이노 테스트를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워 FC와 링크 ECU의 단순 비교를 위해 공연비와 이그니션 타이밍을 거의 동일한 상태로 유지한 후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동일한 부스트와 공연비 그리고 이그니션 타이밍마저 동일하다 보니 맥스 파워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는데요. 다이노 런타임을 확인해 보니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동일한 출력의 차량이라도 맥스 파워에 도달하는 시간이 짧게 되면 가속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빠른 달리기 성능을 보여줄 수가 있게 됩니다. 현재 0.8바의 부스트를 사용하여 318마력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부스트를 조금씩 올려가면서 세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현재 1바의 부스트를 사용하여 365마력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 출력이면 스트리트 사용으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들어가는 거야. 너무 밟지 말고 조심히 들어가.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내용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언제나 안전운행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